비슷하죠. 네, 세브르는 드레브르는 장르의 곡이었고요. 네, 저는 세 곡을 준비해서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은 네, 죄송한데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이제 곡들이 짧으니까 이제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제 그 덕광이라는 이름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순우리말이고요. 덕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응어리 지금 이렇게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워낙 잡식성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되게 호기심이 많거든요.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나중에 자랑하세요. 뭐 이제 한국말 뭐 끝말잇기 할 때나 덕검 네 덕검 네. 아, 마지막 곡은 자석이라는 곡이에요. 자석이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걸 보통 자석이라 생각하는데 같은 극성의 자석들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좀 뭔가 씁쓸한 얘기가 있어서 이게 되게 비슷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비슷해서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네. 자석에 빗대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이거는 포사노바, 삼바 이런 네,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썩은 통